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매니저님 1교시에 보내드리고, 대신증권의 김소현 책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오늘 기름값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뭐 오르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네. 유가 보니까 야 저걸 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게 들고. 요즘 뭐부터 여쭤봐야 되나? 더 오를 걸로 보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질문부터 드릴까요? 아니면 네, 저는 에너지 가격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기존에 그 유가 레인지를 올해 65에서 이제 90을 제시를 했다가 최근에 아마 2주 전쯤일 거예요. 70에서 95로 올렸는데 그때도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100달러도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세미나 다닐 때도 이제 그 매니저분들이나 아니면 고객님들께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100달러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향후에도 이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이제 찍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자료도 이제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유가라고 하면 WTI 선물 기준입니까? 네, 네. WTI 선물 기준입니다. 지금 90불쯤 왔나요? 네, 지금도 이제 지금 장 블룸버그 보니까 한 92까지 지금 튀었더라고요. 92? 네. 오늘 또 올랐네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유가는 얼마나까지 오를 거라는 건 어떻게 뭘 근거로 봅니까? 유가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우선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유가가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유가 공급 쪽 이슈가 워낙 다양하게 섞여 있다라고 이제 복합적으로 네.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차질이 없고 오히려 이제 막 도로 통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산업 활동도 예.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는 수요는 그냥 괜찮고 이제 공급 쪽에서 이슈가 발생을 한 게 이제 OPEC 쪽에서도 생각보다 원유 생 공급량을 이제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제 하면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뭐 UAE라든지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는 예.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군대를 더 파견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나타난 상황이고 최근에 저는 더 이제 유가가 위로 뛸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쪽 이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가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를 같이 볼 때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계절적인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아까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뭐 입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춥잖아요. 지금 오면서 네. 춥게 이제 왔는데 미국도 지금 현재 이제 한파 그리고 이제 텍사스 지역 중심으로 눈 폭풍이 네. 닥친 상황이어서 이게 수요단에서도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어난 효과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텍사스 지역이 이제 셰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그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40%로 이제 높은 상황인데 생산량에 네, 전체 생산량. 전 세계 아니면 미국? 미국이요. 미국.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보다도 생산량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같은데, 예.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워낙 지금 겨울 폭풍 그리고 이제 그 한파도 이제 오다 보니까 생산이 어려워질 수 네, 있겠군요. 지금 생산도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 2월 그러니까 2021년 예, 2월 예. 같은 경우에도 한파로 인해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얼어붙고 막 그랬었죠, 진짜. 네. 그때도 뭐 얼어붙고 그랬죠. 아,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천연가스도 셧다운되고 그리고 이제 원유 생산도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또 실제로 이제 정제 시설 설비까지도 이제 생산 가동률을 보면은 연평균 대비 한 15% 정도 그 가동률이 떨어졌었거든요. 2월 한 달 동안 공장이 안 돌아가서 그래요? 아니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요? 아, 뭐 이게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선은 예. 가스다 보니까는 이게 추우면은 또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전이 나오는데 유전의 그런 윗부분이 이제 어는 사태도 아. 발생을 하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한파로 인해서 이제 예. 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를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운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뭐 트럭이라든지 아니면은 철도를 통해서도 운송을 하는데 트럭도 지금 만약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은 운송을 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조금 생산 차질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다 보면 유가도 오를 것 같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시길 때 OPEC 플러스가 증산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그 말씀 주셨는데 네. 왜 못해요 그분들은? 이유가 이제 저는 크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큰 이유가 OPEC 플러스의 생산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전을 어느 정도 이전의 수준만큼 운영을 하려면은 투자 돈을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파고 더 채굴을 해야 된다. 네, 구멍도 그러니까, 한번 더 뚫어보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 유전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양의 원유가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대체될 정도로 새로운 유전을 또 발견을 집이랑 해보고. 집이랑 똑같군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오래된 집은 멸실되니까 새로 계속 막 지어야 그쵸?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유가가 또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상황이 예, 발생했었다 예.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만큼 투자를 못했었던 상황이고 또 플러스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이제 투자를 이제 줄어들게 하는. 요인들로 이제 발생을 유가가 했고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투자를 안 하거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OPEC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메이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비오PEC 국가인 뭐 러시아라든지 예. 국가들의 그런 투자 금액 추이를 보면은 2021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한 70%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까지의 추정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금액적으로는 늘어나긴 하지만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대부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그래도 잘 안 일어날 거다. 네. 그거는 뭐 친환경의 흐름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그쵸, 유가야 네. 높지만 네네네. 투자해서 언제까지 이거 투자비 뽑을 거냐.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네. 125달러에서 멈추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125달러. 아. 95달러 보셨다고 했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1분기를 조금 이제 고점 도달 시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의 그런 방향성을 놓고 보았을 때는 상고하저 그림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어떻게 꺾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벤트들이 이제 저는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겨울철에 대한 지금의 이슈들이 조금 완화되는 게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텍사스 추운 겨울 한파 네 예. 거기도 그렇고 이제 플러스에서 뭐 생산도 지금 공급도 이제 유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셰일 생산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이런 한파 이슈가 조금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겨울철에 대한 그런 계절적인 수요도 조금 완화되는 시점이 이제 유가에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쯤. 네. 지금 1분기 거의 이제 한복판으로 가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한 3-4월 정도 이제 3-4월 정도면 네, 고점을 고점 찍고 내려올 있습니다. 거다. 그때가 네. 고점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시장의 변수는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인가요? 미국에서 생산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거랑.
우선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엄청 핫한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천연가스도 특히 저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또 이제 거기서만 이제 뭐 사태가 이제 좀 이제 악화된다든지 뭐 완화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렸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이제 계속해서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기존에도 이제 러시아가 자기 국가 내에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워낙 지금 한파로 인해서 높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이제 유럽 쪽에서의 천연가스 생산량을 기존만큼은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 통해서 운송을 하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또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로 바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의 승인도 받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그런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 저는 아무래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가장 크게 받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날씨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추우면 오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추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가격을 이제 전망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뭐 미국 기상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쪽에 대한 기상청의 그런 예보들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이제 천연가스도 이제 가스다 보니까는 거래소별로 또 이제 가격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이랑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이 또 다르게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뭐 개별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저는 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던 게 수요 쪽, 그러니까 날씨 쪽이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 최근에 뭐 생각보다 춥지 않다라고 이제 하면은 좀 가격이 좀 뛰지, 아니 조금 하방, 네 하방이 되는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겨울 미국 쪽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12월은 따뜻했는데 1월, 2월은 더 추워질 것 같다. 예상보다 추워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의 그 좀 변동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 아니, 죄송합니다. 질문 표현이 엉상했네요. 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즉 이 상황이 가을까지 될 테니까 천연가스 관련 투자를 묻어두고 한 1년 묻어두자 이거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또 크게 작용하는 원자재이고 근데도 저는 그래도 이제 천연가스의 그런 하방선은 이제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면 천연가스가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제 수요단에서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뭘 좀 그럼 지금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원자재 쪽에는? 저는 이제 원자재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에너지 쪽 더 오를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원자재들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오르면 뭐가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딱 지금 떠올라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 원자재 금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금 네, 거기 물가 오르고 가스 오르고 네, 다 오르면 네. 물가 오르니까 금으로 갈 것이다. 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원자재. 결국에는 뭐 비료가 쓰이는 이제 곡물, 농산물 쪽 그리고 비철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이렇게 와, 우리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좀 알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생산품.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설명해 주세요. 비료? 네. 우선은 비료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에너지 쪽에 천연가스를 보통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뭐 요소수 사태라든지 그때도 막 에너지 가격 올랐을 때 비료 가격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료 가격이 워낙 올랐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월드뱅크에서 매번 이제 그런 비료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해요. 네. 근데 그게 2008년 10월 이후로 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료값 지수가? 네. 비료값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비료를 또 이제 써서 이제 곡물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게 이제 곡물 생산의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 또 이제 드는. 아, 곡물값도 오르겠네요. 네. 그럼?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옥수수 소맥 대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이제 비료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최근에 농산물 쪽에 대한 좀 전망도 좋아 보이고 있는 상황이 거든요. 네. 농산물도 약간 천연가스랑 비슷하게 이제 계절적인 그런 영향을 있겠죠? 많이 받을 예. 수밖에 없는 원자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라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뭐 엘니뇨 라니냐 뭐 이렇게 네. 들어보셨죠? 네. 알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라니냐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 남미 지역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쪽이 이제 생각보다 예년보다 이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다 네. 보니까는 네. 근데 또 마침 지금 현재가 옥수수 대두를 이제 그런 거를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마침 이제 라니냐가 발생을 해서 지금 남미 지역이 생각보다 더 건조하다 보니까는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맥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 그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랑 또 연관 있는 원자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생산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또 농산물 자체의 수급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건 이제 오를 것 같다는 네, 거죠. 네, 오를 것 같습니다. 비료, 에너지, 네. 농산물이 같이 오르고 인과관계는 있는데 네. 뭐가 제일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럼 에너지가 제일 프론트 라인이니까 네, 제일 그 민감합니까? 비료 그 다음에 이제 비료가 비료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농 곡물 쪽인데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비료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과거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에 대한 룸이 있다라고 곡물이?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기후 변화도 요인이 있으니까 네. 약간 하방을 막아놓는 안전한 투자로는 오히려 곡물 쪽일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곡물 중 곡물은 곡물 중에서는 뭡니까? 곡물 다 중에서 비슷해요? 뭐, 밀, 옥수수, 콩 다. 저는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비슷. 보이는 게 그래서 ETF 그러니까 농산물 투자할 때도 결국 ETF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농산물 가지고 있는 ETF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ETF를 저는 뭐 섞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소맥 대두 이렇게 3대 농산물이라고 해서 네. 그걸 들어 있는 ETF가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그런 측면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와. 많이는 안 올랐나 봐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찍어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가격 오르면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 사료 가격도 오를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또 퇴직 이제 가격도 오를 거고. 네, 다 중국 물가 오를 거고. 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높아질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금으로 네.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 아, 또 긴축해야 될 거고. 네. 있습니다. 금값은 최근 1년 사이에는 별 재미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이 유입이 되었다 보니까는 예. 금이 이제 그때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조금 밑에 이제 박스권에서 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점은 박스권이라고는 하지만 우상향하는 박스권입니다. 금이? 네.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 낮다라는 측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도 그래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등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도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그 순위에서 뒤지진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무조건 100% 위험 자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금이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은 물가가 많이 오를 때 오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긍정적인 점은 제가 예. 앞서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요새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더 긍정적인 점은 이제 보통 이 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에서 10% 정도 수준인데 네. 전체 수요에서 근데 ETF로 이제 들어 유입되는 이제 그런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증가하고 늘면서, 있는 네,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연초 대비로 했을 때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금 ETF로 네, 예. 그러니까 게 이제 결국에는 약 그것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작용을 그 배경으로 이제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걸 예상하는 투자도 들어오고 네 그럼 ETF로 몰리는 돈만큼 실제로 금을 사야죠 그 ETF는 네 그러면 의외로 또 빠른 급등이 있을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가 오를 때 오르는 그 금이 왜 요즘은 그렇게 지난 1년간은 그 모양이었어요. 뭐 물론 뭐 많이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시절이 하수상하고 그러면 좀 몰라줘야 돼. 코인 오른 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워낙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었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이제 뭐 코스피라든지 뭐 주가가 조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당시에는 워낙 위험 자산보다는 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았었던 상황이고 또 그게 이제 코로나랑 또 겹쳤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는 이제 금밖에 없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유가도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그때도 이제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금이 나쁠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금이 나쁠 이유로 이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그래도 조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네. 금을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실질 금리를 이제 놓고 보거든요. 이제 보통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금한테는 이제 오르는 예.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실질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점은 조금 그래도 좀 마이너스 금액에는?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보는 게 또 마이너스 채권 규모를 같이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채권보다는 이제 금한테는 이제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을 이제 같이 놓고 고려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마이너스 채권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예. 또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안전자산 수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질 수요도 조금 어느 정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금의 하방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매우 명확하네요. 곡물 괜찮을 것 같고 네. 인플레로 인한 금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유가는 상반기 또는 1분기 말쯤에 네. 고점 찍을 것 같은데 네. 100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공급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공급이 쉽지 않다면 계속 비싸지는 않을까요? 기름?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공급이 미국 셰일 쪽과 이제 오펙 쪽에선 그래도 그러니까 속도는 느릴 수는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전체 규모로 놓고 보았을 때는 공급이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수요도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그런 예. 효과로 인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계절적인 수요도 이제 유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서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가 수요보다는 그래도 더 빠를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채팅창에서 최파고님 혹시 아세요? 글로벌 라이브 가끔 나오셨던 여성 최파고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예. 은, 팔라디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세요. 네, 보고 있죠.
그것도 좀 한번 코멘트 좀 해주세요. 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고 저기 채팅창에 적어놓으신 것처럼 금 안전자사 은 산업재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같은 귀금속이긴 하지만은 금, 은 놓고 보았을 때 좀 성질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은은 상대적으로 또 산업재 비중이 한 40%로 높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 금처럼 금이 오를 때 은도 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제 놓고 보았을 때는 저는 금을 오히려 더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은보다는 금이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금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거는 약간 그런 차트 분석처럼 저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수준 떨어지면 사는 걸 추천을 드렸었던 것 썼거든요. 특히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러니까 지금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한 80-90%가 자동차 촉매제로 이제 쓰인다라고 이제 놓고 보았을 때 현재 이제 자동차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는 생산량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수요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공급이 워낙 지금 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공급단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이제 러시아랑 이제 남아공이 주요 생산국인데 지금 러시아도 또 이제 그런 차질이 문제고. 빚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팔라듐도 이제 뛰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팔라듐은 오를 가능성이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어느 정도 저는 2,000달러가 넘는 게 적정 가치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급등했지만은 2,000달러 떨어지면은 조금씩 담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데 은은 별로 안 좋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산업재라면 이제 보고. 산업재 흐름으로 보고 투자하면 안 좋습니까? 구리하고 은이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일 텐데. 네, 근데 저는 약간 또 이제 성격이 이제 달라 보이는 게 이제 또 은보다는 또 이제 구리가 오히려 더 낫다고 어정쩡하다 보시는군요. 네, 귀금속도 아니고 산업재도 아니고 조금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됐습니다. 드리자면은 이제 보통 금이랑 은 가격 비율로 인해서 금은 가격 비율을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경기가 좋은지 아니면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나의 그냥 뭐 인덱스 가격으로 지표로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놓고 봤을 때 약간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에 또 잊을만 하면 다시 모셔서 업데이트 좀 드려볼게요. 네. 원자재 투자를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 좀 공부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원자재 투자를 하려면은 주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매크로적인 것도 조금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주식 그런 개별 기업들처럼 이제 개별 수급적인 이슈도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원자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는 매크로적인 요인들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은 개별적인 수급 이슈를 좀 더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가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는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파생돼서 이제 좋아 보이는 원자재를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원자재를 여쭙고 미련을 갖는 이유가 실제 한 1년 전만 해도 이걸 왜 공부해? 내가 그렇죠.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이쪽이 더 투자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여러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도 더 자주 좀 업데이트해서 좀 배워볼게요. 대신증권의 김소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